저는 어나물 좋아합니다.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 눌러주세요. 자 반가워요 여러분. 이렇게 아니, 고추쇼탁과에 나 10년 동안 지금 공부해가지고 여기 교교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기 여기가 어디라고요 교수님? 고추쇼탁과에 고추쇼탁과요? 네. 아니 나 10년 동안 노력해서 들어온 사활을 걸고 들어온 것이 고추쇼탁과 그렇습니다. 아니 교수님 여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츠쇼타과는 어떤 과인가요? 보츠쇼타라는 것은 수많은 의미가 있죠. 꿈과 희망 그리고 열정 이런 단어들이 모두 보츠쇼타로 연결되는 단어들. 잠깐만요. 유튜브 쓸 수 있어요? 아 저 좀만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예 그러면은 안 돼. 어린 남자 캐릭터. 어린 남자 캐릭터지만 잼민이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요거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미성년자를 노리는 그런 파렴치한 게 아닙니다. 그림이나 만화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보츠쇼타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컨텐츠에 대해서 논란은 없겠군요. 그럼요 당연하죠. 교수님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몇 등급 정도 돼야 들어오나? 기본적으로 인서울권은 다 들어갈 정도는 성적이 되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요? 저희 학과에는 예. 서울 의대도 포기한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아 그럼 전가요 혹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를 시도를 하셨나요? 아 혹시 1교시는 어떤 소리인가요?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 보츠쇼타가 무엇이냐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에 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유튜브에 뭐... 박자 안 나오겠는데. 이따 제가 역사를 먼저 여러분들께 쇼타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과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러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를 쇼타화할 수 있을까요? 아우 그건 가능하죠. 쫀득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우 물론이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보츠쇼타가 뭐야 이 씨발. 어, 아 이거 떠올라요. 이거 잡아봐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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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자 박수. 이제 여러분들께 보츠의 역사를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나요? 좀 이제 순화해서 하는 거 없나요? 어린 남자 만화 어남만으로 합시다. 어남만. 어남의 역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 좋아하신 거 어남을? 여러분들 예. 먹는 거 좋아해요? 예. 오! 자는 거 좋아해요? 예. 오! 그런 거 같아요. 오! 저 헤어질래요. 인간! 저 갈게요. 내가 이거 하려고 10년 동안 5천 배나 고맙고 먹으면서 이렇게 들어온 거냐고! 너 씨발 쉬러 가지.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고추의! 아니 진짜 뭐야 이거! 왜요? 왜요? 아 교수님 저교로 오신 분이에요. 잠깐 인사해주세요. 아 저교! 아 네네. 어? 아까 그렸던 쫀득 캐릭터 아닌가요? 민망하실 것 같아서 좀 치워주시죠.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중앙으로? 아니 좀 내려. 아! 내려. 아 우리 형 창피하시나요? 알았어 내려줄게. 아니 왜 상업 팬티를 차입혔어 미친놈들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네네네. 자 고대 그리스의 기원 좀 추스리시죠? 좀 가려서 아 저 가려드릴까요? 예 좀 가려 너무 숭한가? 좀 가려드릴게요. 가려요. 아 왜 이렇게 가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리는 게 아니야? 아 여기를 가리는 건가? 너무 센 거 아닌가요 교수님? 아 뭐가 센데도 그러면 고대 그리스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중세 일본의 기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근데 요거는 이제 비교적 정상적인 아 그쵸 네. 아 잠깐만 이거 아 이제부터 고개 돌렸는데 에? 네? 아예 빼? 네, 아예 빼드릴게. 아예 뺐어요. 됐죠? 네. 됐죠. 다음으로 신화 전설 속의 기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 신화 속에 네. 진짜로 나오는 가니메데라는 네. 제우스의 남자 시종이에요. 아. 근데 대놓고 저거는 좀 오해하십니까? 틀렸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네.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은 뭘까요? 헤라클레스가 있죠. 헤라클레스도 제우스와 취향이 비슷했어요. 제우스의 가니메데처럼 똑같은 남자 시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힐라스라는 시종이었고요. 아까 네? 일본에서 넘어왔어요. 빼라길래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아니 너무 많이 뺐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수업 끝이야? 이렇게 끝이나 들어갔어요. 준석군 예.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첫 수업을 들어보니 소감이 어떤가?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보람이 있지? 죄송한데 예. 저요 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저요? 영상에 쓰려고 아니 이렇게 쇼타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질문할 사람 있는가? 저요?
질문이 뭔가? 왜 어남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은? 교수님 저한테가 아니라 본인 이 가슴엔 아 만지지 마시라고요. 씨발 네가 어남이야? 그럼 저기 고대 그리스인들은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저... 고대 그리스 시절에는 사랑을 할 때 소년애가 가장 위에 있고 여자와의 사랑은 오히려 아래로 쳤어요. 확실해요? 아, 철학적인 접근인가요? 진짜 교수님이시라고요. 진짜 교수님이세요? 이번 교수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PPT를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준비한 이과에는 열정 넘친 학생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발표 제대로 준비한 사람 없어요? 저요? 역시 학렬이 대단하세요. 자네가 이 학과의 미래일세. 저 준비를 안 했어요. 클릭하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자 제목은 뭔가요? 어남에 대한 고찰입니다. 네. 어남에 대한 고찰. 계약서. 저는 어남을 좋아합니다. 여기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쨌든 이 컨텐츠는 어디까지나 방방박 컨텐츠고 준석군도 저도 여기에 정말 몰입한 사람은 박지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진짜 박지 말고 어남에 대해서 진짜 몰두한 사람 있어요? 저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테스트를 한번 봐봐야겠어. 아, 친구가 정말 어남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어요. 취향 테스트를 그럼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수님이 준비하신 이상형 월드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새끼. 그냥 고르시면 돼요. 오른쪽도 애 아니에요 아무튼? 오른쪽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 현실에 아, 존재하지 어남이잖아요. 아 그냥 마음 편하게 하세요. 오른쪽.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역시. 아 역시. 네, 다음 테스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0초. 아. 오른쪽 하겠습니다. 아니야 왼쪽도 제가 듣기로는 진짜 예쁘다던데. 왼쪽 방송 가끔 봤는데 진짜 인면화 닮았어요. 아 인면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본인 아메바 닮으신 것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아, 나도 네. 오른쪽. 네. 역시. 야, 학과니까. 야, 훌륭합니다. 좋아, 죽네, 좋아, 죽어. 조기님, 그럼 다음 수업도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유, 그럼요. 네. 자, 시험지를 나눠드릴게요. 아, 이것은 객관식 문제와 서술 문제 하나로 이루어져 있네요. 아니, 아무것도 없지. 계약서. 아, 예. 자, 여기, 형님. 오, 굉장히 어려운 문제구만. 이번에는 마지막이니만큼 시험 문제를 낼 거야. 다음 중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보기 중에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반바지를 입고 있는 어남. 2번 더불어민주당. 3번 국민의힘. 1번 선택 질문입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어느 쪽 방향을 보고 누울지. 왼쪽에는 잠옷 파자마를 입고 있는 어남. 오른쪽에는 안대 착용을 한 채 나체로 입에 뭔가 물고 있는 조원호. 와! 다음 문제. 억만장자가 되었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세요. 유흥업소에서 풀코스 1,000만 원 쓰기. 어남과 연탄 봉사. 유튜버 이미지가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뭐, 유흥업소 조정? 아 억만장자 있는데 본능이 한번 끌려봐. 2번. 아 이건 연탄봉사니까. 어! 교수님! 객관식 만점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서술형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서술형 문제가 하나 남아있다네.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 그려보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다 받아주시고요. 네. 일단은 잠시만요. 펜이 나오는지 확인 부탁하기 때문에 점선 따라 한번 그려주세요. 나오나? 뭐 있지 여기? 아니요 아니요 나온 아까 안 나왔잖아. 어 오케이. 진짜 이겼다. 수석 장학생 나와. 인정해. 굉장해. 형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세요. 잠깐만. 오메데토. 10년 후.
아니 씨발 급한 게 뭐야. 학과를 무사히 마치고 수석으로 끝까지 졸업한 쫀득이는 10년 후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반가워요 여러분. 이렇게 언암과에 지원한 여러분이 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사이자 이 언암과 교수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아! 자네가 이번에 수석 입학을 한 10수생 정열의 언암지방생 특수군이구만. 혹시 누구세요? 결국 다시 만나셨군요. 그럼 슬레이트 좀 쳐주시겠습니까? 다음에 앞으로 앞에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컨텐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혜완이 형이 또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를 오늘 컨텐츠로 녹여내지 않았나. 자신의 욕구를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저는 뭐 쫀득이 이미지를 위해서 그렇다고 말해줄 수 있긴 하지만 아니 뭐 여기 박지 말고 그러면은 자기가 정말 이 컨텐츠를 원했던 사람 있나요? 아니 저요?